겨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야무지게 갈무리하는 시간. 눈길 걸어본 지가 참 한바탕 폭설이 지나간 백두대간 고개에도 그렇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묻고 말리고 저리고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과 바다가 맞닿은 강원도 두메산골. 네, 밥상의 겨울도 이제 시작입니다. 한반도 중동부에 위치한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로 나뉩니다. 영동과 영서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두 지역을 이어주는 고개 중에 인제와 고성을 잇는 길이 미시령입니다. 저기 눈이 하얗게 쌓인 산과 이 호수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기까지도 합니다. 가을 거지는 이미 끝났을 테고요. 예전 같으면 농한기라고 해서 좀 여유롭게 쉴 법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맘때가 더 분주하다고 합니다. 1년의 절반이 겨울이라고 할 만큼 길고 또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는 점점 짧아지고 발길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기가 얼마나시죠? 고개를 넘기 전 길은 인제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눈이 녹기를 기다려 부부가 뒷산에 올랐습니다. 뗄감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또 한 차례 폭설이 예고된 터라 마음이 급합니다. 아이고 못하지. 뭐 먹고 뭐 어떻게 해 뭐. 누우면 꼼짝도 못해 여기.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눈 오면 떼야지. 그래, 내 거. 몸은 고단해도 이렇게 나무 한 짐 해다 놔야 마음이 놓입니다. 나무짐을 내려놓고도 쉴 틈이 없습니다. 추위가 닥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감자를 묻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계속 뭐 이거 한 해도 안 묻어보지 않아. 이렇게 딱 겨울에 먹으면 맛있지. 한 대 두면 쑤들어. 감자 바람이 들어가면 물렁물렁해. 그래서 이렇게 딱 먹으면 그대로야. 땅에서 캔 것과 똑같지. 감자의 적정 저장 온도는 3도에서 5도. 춥지도 덥지도 않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땅속은 가장 좋은 겨울 저장고입니다. 내년 봄에 심을 이씨감자도 땅속에서 긴 겨울을 나야 합니다.
요즘이야 사시사철 없는 게 없지만 겨울은 1년 중에 먹을 게 가장 귀한 계절이었습니다. 산과 들에서 얻은 것들을 말려두는 건 1년 농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봄에 산에서 따다 말려둔 두릅입니다. 무쳐먹어야 제맛이지만 말려두었다 무르게 볶아도 먹을만합니다. 봄 한철 나는 귀한 두릅을 겨울에도 맛볼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잘 말려둔 나물과 채소는 끼니 때마다 번갈아가며 밥상에 오릅니다. 말린 것이라 요리법은 대개가 볶음입니다. 방 안에는 콤콤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청국장 때문입니다. 오래 두면 상하기 때문에 청국장은 주로 겨울철에 띄웁니다. 이렇게 말려두고선 저렇게 조금씩 끓여먹어. 이게 이제 이렇게 띄워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짚을 놓고 이렇게 곰탈이 피는 거 봐. 이게 이제 좋다는 거요, 곰탈이 피는 게. 아랫목을 차지한 메주도 긴 겨울을 나야 장이 됩니다. 뚝배기에 넉넉히 청국장을 담고 마른 멸치에 감자 하나 숭숭 썰어 넣으면 뭐 다른 양념이 필요 없죠. 찬바람 부는 겨울 이 청국장 하나면 반찬 걱정이 없습니다. 찬거리야 있는 대로 먹는다지만 쌀이 귀한 산촌 사람들에게 걱정은 늘 밥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옥수수가 끼니를 대신하곤 했는데요. 어디 쌀밥만 하겠습니까? 아, 식구가 여러니까 암만 마 해도 뭐 그전엔 일 옥수수 밥이고 뭐 죽이고 쏘놓으면 두 그릇 세 그릇씩 먹어도 배고파. 그냥 금방 내려가고. 이게 끈기도 없잖아. 대만 그렇지. 뭘 두 그릇씩 그릇 먹어요? 우리는 두 그릇씩은 그 건더기 이제 먼저 다 차리면 국물만 남잖아. 그 건더기 차례도 안 온다고요. 죽을 수어도 그렇고 밥을 해도 그렇고. 그것도 즐거워요. 그래도 암만 그래도 병도 안 나쁘다. 그렇게 먹어도 시원한 너무 잘 먹어. 병이 나요. 진짜지 아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던 이 옥수수가 요즘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라니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끼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요즘도 김옥녀 씨는 겨울이면 습관처럼 옥수수부터 쟁겨놓습니다.